자, 그러면은 오늘 다른 루트를 타려고 하는데 기존의 루트보다 좀더 짧은 루트가 있다고 엔딩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다가 하는 김에 어려운 난이도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 경찰의 난이도가 더 어려워졌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일단 그것도 궁금하니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으로. 이거 잠겼네? 버그야? 잠깐만. 버그였네? 예, 네, 아까 제가 테스트 방송할 때그 봤는데 에피소드 2가 열려 있었거든요. 들어가지는 못했었고. 스킵이 안 되네요. 스킵 안 됩니다. 아니요, 확인했는데 안 열렸어 아직. 예. 이거 장성현이었나? 얘가 남자 주인공 이름이? 걔 끌어들이니 아니에요? 정신 안 차리냐? 예. 얘랑 닮지 않았어 얼굴? 밤에 뭐 했길래 자냐? 야, 너 야동 봤지? 어? 무슨 소리일? 그럼 방송실에서 그 테이프로 얘가 말했던 이름이 제가 맞는 것 같은데? 장성태, 오늘 나랑 어디 좀 가자? 아니면 귀신이 쟤랑 쟤랑 어디? 변장했나? 어젯밤에 연두구에서 난리가 났대. 전학 온지 얼마 안된 학생이 학교를 뒤집어 놨다나? 이따 일 끝나고 연두고등학교로 와. 이미 졸업한 것을 왜? 밝혀낼 거야. 예전에 그 사건. 아무튼 스키비. 가보기만 해. 죽는다. 야, 정수진. 이건 외상으로 달아줘. 양아치. 여기도 스킵은 안 되네요. 장성태, 안 오기냐? 당연하지. 멈춰! 거기 여기도 안 되네. 멈출 거면 왜 왔겠냐? 거기 이름 겁나 부르네. 내가 걱정되긴 했나 봐. 니 담뱃값 받으러 왔어, 너무 임마. 왔겠냐? 어쨌든 왔으니 봐준다, 장성태. 왔으니 봐준다, 장성태.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어색하네. 말끝마다 소리를 장성태. 쏟아봐.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 무슨 일이 있긴 있었어, 장성태. 애들이 그러던데 학교에서 어제 성화의 원혼이 나왔다고. 혹시 알아? 오늘 성화를 만나게 될지. 우리한테 뜻깊은 인물이잖아. 김성화. 한 명은 열렬히 짝사랑했고, 다른 한 명은 죽도록 증오했고. 거기 있는 거다 알아. 문 닫고 튀었어 혼자. 뭐야? 뭐 별다른 거 아니구만. 자, 빨리빨리 수집을 해서 갑시다. 쪽지는 굳이 안 먹어도 될것 같은데? 2번이 목. 아, 필요 없지, 참. 2번이 목.
2번이 목요일. 아, 원트 좋아요. 자, 얻어 먹고. 자, 빠르게 빠르게 진행하자. 우리 알 거 다 알고 있어. 아유, 이 체력, 저주 체력 이거. 아, 영사실, 오케이. 열쇠는 보고 다닙시다. 열쇠도 없고 다른 건 뭐 없지? 오케이. 확실히 이게 추격을 안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오래 뛴다. 회복하면서 뛰고 있는 중 아니야 이게. 못 뛴다. 이거 파란불 나오는 거 버그 아니에요, 이거? 원래 빨간불 나와야 되는데? 이 주변에도 빨갛게 나오고 있고. 아우, 이거. 멀미 잘하는 사람들 이 게임 못 하겠다. 이 정도로 심하게 움직이는데, 씨. 이 3D 멀미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 방금 줄 흔들리지 않았나? 아닌가? 떨어뜨리고요. 이러면 조합은 다 됐고 프레스. 자, 사건 현장도 망가뜨려 주고. 성불했대요. 가자. 아, 이거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처음 이제. 어, 굳이 먹을 필요 없어. 2, 5, 2, 좋아. 얘는 필요하니까 가져가고. 아니, 잠깐만.
우리 그 저기 그거 알고 있잖아. 뭐지? 모스부호 비밀번호 또 알고 있지 않아요? 그거 그냥 풀어버리면 될것 같은데. 여기도 뭐 가져갈 건 없고. 야, 나 진짜 여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 이 공간. 왜 여기 있어? 문 열었는데 뭐야, 여긴 누가 또 스킵이 안 들어왔어? 되네. 누가 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와 보니까 한나영이 있더라. 귀신이 보여요. 한나영이라면 맞아. 우리가 2학년이었을 때 학교에서 혼자 목매고 죽은 애 말이야. 날왜 부른 거지? 억울하게 죽은 원한이라도 풀어달라는 걸까? 어쩌면 성화의 죽음에 연관이 있을지도 몰라. 성화랑 나영이는 친했잖아. 글쎄. 넌 궁금하지도 않아? 성화가 왜 죽었는지 말이야. 사고였겠지. 사실을 안다는 게 두려운 거 아니고? 근데 솔직히 궁금하긴 해. 사건이 어떻게 터진 건지. 실망이다, 장성태. 말끝마다 장성태야, 너 씨. 알아서 해. 난 계속 알아볼 테니까. 귀신이 불러서 온 건가? 그냥 사건 터졌대서 구경 온 중. 아, 근데 그 아까 경찰한테 쫓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그 뭐냐, 그냥 정신없이 쫓겨갖고 일로 들어온 거는 맞는데, 여기서부터 얘가 안절부절하니까 귀신이 자기를 불렀다는 거지. 얘가 몇 층이냐? 2층. 3층이 지금 못 쓰고. 아, 근데 여러분 지금 그 좋은 게 뭔지 알아요? 우리 3층에 커터기로 자를 때까지는 경찰을 볼 일이 없이 그냥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야. 아, 씨. 이런 행복이 어디 있어? 잠깐만, 여기 캐비닛 열면은 혹시 뭐야, 화장실에 있는 애랑 쟤랑은 다른 애네? 그럼 걔는 누구야? 어, 이건 못본거 같은데? 동양학 서양 수업 사신과 오행 나 얘기하는 거야? 아, 사신이 그 사신이 아니구나. 동서남북의 방위를 상징하는 영수인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통칭하는 말이다. 아, 이건 알지. 이들은 우주의 질서를 소화하기도 하고 이게 왜 순서를 이렇게 해놨어?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계절을 주관한다고도 여겨진다. 각 사신은 또한 하나의식의 오행을 상징하기도 한다. 청룡은 목, 백호는 금, 준작은 화, 현무는 수를 상징한다. 이처럼 사신과 오행은 동양학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 그래서 딱 생겨난 게 있지.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개같이 불타서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내가 얻은 게 책밖에 없네. 근데 얘가 화장실에서 이동을 했으면은 여기로 이동을 했단 말이야, 소리가? 근데 막혀 있어. 아, 진짜 너무 좋다. 마음껏 뛰댕길 수 있어. 여세가 여기 있었네. 어차피 올 수밖에 없었구나, 저거. 내가 순서를 잘못했네. 문 열어, 쿵쿵 대지 말고. 열쇠 내놔! 잘 있어. 이거 무슨 열쇠지?
사진부. 나 저거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해본 건데 진짜 관통이었고 채집을 할 줄은 몰랐다. 여기서 챙기고. 아, 이제 또 자유의 몸이 아니게 돼버려. 스태미나 좀 채우고 갈게요. 이거 내 생각에는 그 서비스 컷 이후에 체력 안 채워줄 것 같아. 어려운 게임에 이제 타임 어택도 손쉽게 할 때, 그건 안될것 같아요. 왠지 알아요? 저 짭새 때문에. 이거는 누구라도 킹정할 거야. 이 모양 이 꼴인데 내가 어떻게 타임 어택을 하겠어. 봉인 해제. 내가 맨 처음에는 쫄아가지고 얘가 이문 앞에서 오는 줄 알고 내가 머뭇거렸는데 알고 보니 정답은 저 위층이더라고. 아이고 뭐야. 그리고 다행인 거는 얘가 이쪽은 순찰을 안 해요, 거의. 잠시만요. 내가 노래를 끄고 싶어 하는 이유로 알겠지? 근데 문제는 아예 못 듣네. 짜증나. 나 음향이라길래 노래가 꺼지는 줄 알았더니 다 꺼지네? 좋은 방송만 보려는 사람님, 어서오세요. 예, 갓게임 플레이 중입니다. 지금 2회차 하고 있고요. 첫날에 그 뭐냐, 보통 난이도를 했다가 엔딩 보고, 지금 이제 2회차로 다른 루트를 이제 타려고 이제 어려운 난이도로 왔어요. 아, 이걸 맞네. 씨. 저 경찰봉 사거리가 장난 아닌데? 난이도 차 있냐고요? 아니요, 없어요. 아직까진 모르겠어. 아, 얘안 해. 붕쉐. 큰일 났다. 얘못 뛴다. 한번 죽어야겠는데. 아니야, 지금 이 거리에서 화장실 가도 소용없어요. 예, 저는 출시 당일날 못 했는데 반응이 그렇더라고요. 뭐더죠? 이거는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화장실을 가서 숨을 수가 없어. 거리상으로. 제 이동 속도도 빠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야적으로도 뭐야 이거? 이거 어디냐? 여기가 어디요? 4층이네? 분명히 3층을 깐것 같은데 나는?
날랐다. 아니, 이것도 웃긴다니까? 소리가 뚝 끊겼다가 다시 나와. 아니요, 순찰하기는 해요. 순찰하긴 하는데, 오리지널 짝처럼 순찰을 하다가 증발도 해요. 증발하고 리스폰하고 뭐, 원작이랑 똑같은 방식의 순찰이긴 한데, 문제는 너무 중구난방이다. 그리고 이 스폰하는 방식이 거의 캠핑하는 수준이라고 봐야 돼요. 너무 이 오해의 여지가 많아. 아이, 삼보람 귀신 때문에 삼보람 까대는 거 너무 싫다, 이거. 다시 갔네. 야, 삼보람 귀신, 이렇게 된거 한번 찍어볼까? 아, 나씨. 아, 이럴 거면 저 마우스 인터페이스 키지 말라고. 아, 이. 짜증나. 아. 사진 한장 날려먹었어. 저 봐, 저렇게 뚝 끊겨가지고, 나쟤 갔나? 이러고 가만히 서 있었거든요? 소리 들어보게. 근데, 뚝 끊기더니, 내가 확인해보려는 사이에 다시 나와버렸어. 솔직히 여기 아이 컨택하는 귀신은 상관없으니까 사물함 귀신은 내가 대비를 좀 해야겠어. 오늘 뭔가 영날이 아닌가 봐. 사물함 귀신한테 오늘 세 번이나 놀랬어. 자, 기막을 당해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불편함이 있다 해도. 알바 아니죠? 근데 그 빨간 마스크 귀신은 제가 대화 루트를 좀 외워놨거든요? 딱한번 성공했는데, 원트만에 딱한번 성공하긴 했는데, 그 대사가 너무 간단한 것도 있고 해서, 금방 외웠어요. 원트 안할 수가 없더라고. 뭐야? 아, 이거 그 열쇠 여기 앞에 열쇠. 야, 씨. 되게 빤듯하게 그렸다. 잠깐, 여기 열쇠 있는데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안 나오네? 빨간 마스크가 여기서 나왔네. 일단 없고요. 다 돌아봤나? 다 돌아봤네. 아래층 둘러봅시다.
아래층 맞지? 얘도 미리 풀고 가자. 나 저거 사진 찍어둔 거 있으니까 0712. 한 방이 됐네. 카메라. 여기는 풀 필요가 없어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가 0625. 는 아니고. 그 다음 게 0416. 이것도 아니고. 마지막 게0426. 오케이. 그럼 얘가 그거겠지? 0416? 아니네? 0625야? 아, 1학년 10반 열쇠 가져갈 거 없었지? 아, 편안하다 진짜. 그냥 쭉 둘러보죠, 그냥. 뭐야? 아, 리모컨 찾았다. 모터 열거 없지? 문 닫아버려, 씨. 출연 빈도수가 좀 있네, 얘가? 제가 보통 나이 됐을 때는 딱한번 봤거든요, 얘를? 아니, 교실 하나당이라기보다는, 그 뭐지? 한 복도당, 한 마리씩, 같은데. 아, 내가 이 책상 때문에 내가 여기서 튀지 못하고 갇혔지. 아니, 고등학생이 말이야. 이 책상 밀힘 정도는 있는데, 왜 이걸 못 밀고 탈출을 못한 거야? 또 없으니까 닫아주고. 아이컨택 왔니? 알았네. 내가 몇 번이요? 4번. 쓸데없이 자막으로 띄워줘. 여기서 코드 풀어야 되니까. 아니야, 코드 풀지 말고 내가 혼자 해볼까, 그냥? 나 그거 기억하거든요, 번호? 번호를 뭐 이거 두개뜬거 아니었나 방금? 꺼져. 번호가 4578. 이게 절대 여기 있으면 안 돼. 아이씨.
아, 화장실 가서 숨을게요. 아, 문 미는 거 진짜 짜증나. 물 좀 먹고. 근데 제가 얘기를 들은 게 그 이 학교 내에서 일단은 진행을 하다가 루트가 갈라지어가지고 짧은 엔딩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보통 정상 루트보다 조금 더 일찍 끝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루트를 선택을 하는 건데 거기서 갈라졌을 때 얼마나 더 가야 될지는 모르겠네요. 플레이 타임이. 자식, 빨리 가라. 갈 거면. 근데 쟤 이속 진짜 빨라. 저봐, 얼마나 갔다고 벌써 오른쪽으로 꺾어버려. 시끄러워 이제. 자, 한숨밖에 안 나온다. 여기였지? 아까 몇 번이라고 했더라? 4578이었나? 4578 맞네? 이거 안 바뀌나 보네? 책이 사물함 안에 있었나요? 제발 좀. 와, 아니 얘네 나타나는 걸로 난이도 올려놓은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오늘 뭔 날이냐? 근데 책은 어딨어? 어? 그 책 여기서 가져오는 거 아닌가? 아, 얘네들 저기 그래, 얘네들 닫느라고 내가 못 봤구나. 그 다음에 10반이었나요? 여긴 아니고. 아, 10반인가 보네. 중앙계단 가는 게 원래는 더 위험하긴 한데 짧은 루트로 가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 가다가 마주칠 확률이 진짜 크거든 이게. 여봐, 근데 내 생각에는 저쪽으로 쭉 간 것 같아요. 문이 열려있는데 여기가 없다? 자, 여기가 10번인가? 11번? 잠깐만. 어, 11번. 10번. 뭐요? 아, 자물쇠를 안 풀어놨네. 아니 근데 치즈 소세지 빵님 말이 맞는데? 교실 하나당 사물함 귀신 세 마리나 서식을 해? 야, 대단하다. 이거 꽂고. 나 시간표 기억은 못해. 다시 보자. 과사 국채 음교기. 아, 하나 안 꼈구나. 연극 부가씨 하필이면 이쪽 층에 있네? 아, 골 때린다.
그러면 가볼까? 제발 거기 가서 날랐기를 바란다. 나는 격하게 바란다. 저 창문에 보면은 후레쉬가 아니고 달이야, 달. 이게 뭐야? 자, 연극부. 날르진 않은 것 같네? 혀가 왜 이렇게 아프냐? 혓바늘 났나? 좀뭐 가져갈 건 없는 것 같고. 갔다 오자. 자, 일단 좀 답답해도 이해를 해주세요. 저 경찰 만나면은 뛰어야 될걸 생각해서 지금 스태미나를 좀 아껴놔야 되기 때문에. 다음. 부스러기 자국이 되게 잘 보이던데. 여 봐. 되게 잘 보여. 안 돼. 여긴 없네. 아래층 귀신 들린 용감한 맛 쿠키. 근데 생긴 건 제정상인데? 생긴 건 근데 정상이야. 제 고개만 돌렸으면 딱나 알아본 각도였다, 저 거리가. 야, 제 옆판 들어간다. 아, 근데 얘는 그 순찰도는 디테일이 없어. 왜냐면은 본구는 여기저기 되게 엄청 막 곳곳을 막 살펴보면서 돌아다니는데, 얘는 그냥 복도만 그냥 싸돌아다녀. 그게 단거 같아. 네개다 했니? 하나 남았지? 하나는 벌써 나오네. 뭐야? 채팅. 잠깐만, 채팅 지금 차단됐나요, 그거? 아니, 정상적인 채팅을 했는데, 트위치가 성적인 요소로 얘가 감지를 해가지고, 제가 허용을 해드렸거든요? 내가 차단을 눌러버렸나? 친구를 찾고 있어요. 그 차단됐나요, 혹시? 다시 찾으세요. 그러면 제가 저기 적용할게요. 그런 애를 누가 좋아해요? 잘안 보이는데 이쁠 것 같아요. 비료 없어, 너 따위. 나는 이미 임자가 있는 몸이기에, 나 따위 필요 없다. 4개 다 모았지? 가자. 쟤도 차라리 여러 번 나왔으면 좋긴 하겠다. 시간을 좀 끌리긴 하겠다만은. 어떻게 보면 쟤도 괴담에 있는 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른 애들처럼 여러 번 나왔으면 괜찮을지 싶은데. 뭐 사람들이 열광하는 만큼 뭐 더더욱 그랬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근데 뭐 나오든 말든 상관이 없어 이제. 나는 딱히 뭐. 아, 열쇠 챙겨야지 참. 필요 없고요. 걔가 뭐였지? 박서연? 강서연? 어, 넘어가네? 에이, 뭐야? 괜히 봤잖아. 자, 이게 가운데 복도지? 아니야, 체력 아껴. 돌아가. 아니, 무전 들려오는 거리 보면은 뛰어오는 것 같단 말이죠, 이거? 이게 4층이 맞다면 다행이긴 한데. 아, 얘 돌아온다. 아, 하필 그쪽으로 가네. 이게 대기를 좀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저렇게 왔다 갔다 해요, 애가. 가는 척 하면서. 좀또 오는데? 아, 뇌절 그만하자. 아, 뭐야? 나왜 꼈어, 여기? 아, 문. 야, 이 사망 빌드업이 이렇게 짜진다고? 어허. 이거 어디야? 아, 가자. 이러고 또 스폰 안 됐으면 좋겠는데. 어? 저 새끼 방금. 그러니까 제가 앉아서 기어다녀도 알아요. 그니까 이 게임을 할 때는 난이도가 뭐가 됐든 간에 숨어도 튈 생각을 하고 숨어야 돼요. 절대로. 근데 걷는 속도는 내가 더 빠른데 소리만 들어보면 말이죠. 근데 제가 더 빨라. 나좀 뛰자. 거리를 좀 둬야겠어. 날르든 말든 난 바빠. 갈 길이 바빠, 지금. 연락 두절이다.
아, 아니면은 이거를 플레이를 하면서 다음 방송 때는 차라리 다른 게임 하지 말고 그냥 이 귀신들 심령 사진이나 좀 모으는 걸 해볼까? 차라리? 그거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정보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긴 한데. 이것도 갇힌 위치에 있으려나? 팔 여기 있고. 다리 여기 있고. 머리가 저 안쪽에 있을 거라고 말이죠. 머리가 여기 있는 애일 거야, 아마. 얘는 왜 이렇게 남겨져 있니? 자, 요거부터 살짝 떼주고. 안 맞았죠? 아주 좋아요. 다리부터 껴줄까? 아, 팔이구나. 안 맞았죠? 다리. 다리가 어딨었지? 얘인가? 어허. 난한 대도 안 맞아야 돼, 지금. 봐라! 화둔! 화둔! 잘 가시게. 일단 좀 숨자. 사리고 있자. 눈치껏 튄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걷는 속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야, 저거. 미술실. 아니야, 음악실이었지. 그러면은 3층. 아, 진짜 층수 외우기 힘들다. 내가 어떻게 외워요? 보셨어요? 저 끝에 있는데 여기서 스폰을 해. 치식이 이거. 뭐야? 잘못 알았네. 하하하하, 이건 몰랐겠지. 어이구, 일로 가. 위험할 뻔. 야, 위험했어. 화장실 문안 닫혔어, 지금. 지금 저 밖에 화장실 문안 닫혀 있어. 아,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진짜. 또 길막당에서 일방적으로 쳐맞을 뻔. 아이고. 언제 갈 거야? 아, 근데 내가 여태까지는 이 방송을 해도 이제 시청자가 없으니까 채팅을 안 치잖아. 채팅이 없으니까 일부러 채팅창을 안 화면에도 안 띄워놨는데 이 보는 사람들이 있고 채팅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화면에다 띄우는 맛이 좀 이제 생기네. 트위치에서 진짜 방송을 했어야 됐나? 아, 이제 절로 갔구나. 혹시 모르니까 열어두고 갈게요. 얘 일로 또 스폰했을 수도 있어. 빠른 시일 내에 흥하실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좋겠네요.
넘넘 재밌어서. 제가 뭐 요즘 흥한 스트리머들처럼 그렇게 막 뭐라 그래야 되냐? 되게 엽기적이고 유머스럽고 뭐 그런 쪽이 아니라 되게 뭐랄까 잔잔한 분위기로 게임을 하는 쪽이라서. 아니면 뭐 나는 피지컬 쪽으로 인기 있으려나? 이런 거? 뭐야? 나안 눌렀는데? 아, 라디오 사연 읽어주기 이런 거 잘할 것 같다고. 그런 것도, 예, 괜찮긴 해요. 근데 내가 이분의 사연을 들어줄 수 있는데, 이분에게 내가 해결책을 제공을 해준다라고는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내가 나 셀프로 조언받기도 바쁘다 보니까. 얘는 왜 여기서 자꾸 히로인을 만나냐? 게임 버벅거려. 아 근데 왜 죽어서 여기서 스폰을 하면 무조건 경찰이 쫓아오는데 그 상황이 있는 거된 거지? 저번에 다른 부분에서도 그랬었는데 뭐였더라? 모계 조각이었나요? 모계 조각 끼우는 상황이었나? 그때도 제가 어디 돌아다니다가 죽어가지고 거기서 리스폰을 했는데. 그때도 경찰 있더라고. 오, 이 좋아요 귀신이 괴담 수첩은 여기 있는데 우리는 저 옆쪽 건물에서 발견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발견 위치랑 얘네들을 추모 위치랑은 뭐 상관이 없는 것 같아. 크기는 리모컨? 아니야, 모스볼 리모컨 이제 필요 없지. 저거 버릴 수 있는 이 시스템 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하면서 뭐안 읽어본 게 있나? 다 읽어본 거고. 아, 귀신이 문 닫아주고 참 좋아. 세상 편해졌어. 귀신이 사람이 문안 닫은 것도 다 닫고 가게 해주고. 저거를. 아, 맞아. 내가 좋아해 귀신의 그 괴담이 어디서 내가 습득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갖고, 습득 위치를 좀 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떠버렸네. 자, 여기는 여자 화장실 열쇠였나? 여가 아니네? 아래층인가 보다. 아니야, 4층. 제가 왜 이런 소리를 싫어하는지 아시겠죠? 사플이 안 돼. 저 정도로 커버리면 무슨 소리가 안 들린단 말이에요? 유일하게 우리가 제가 나타났다는 걸알수 있는 수단이 무전 소리인데 무전 치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아, 여자 화장실. 근데 일단은 의견 투감 소리. 아니, 소리가 아니고 열쇠. 위에는 막혔고, 여기도 1층, 2층 갈수 있나 보자. 에라이. 에라이. 빨리 가. 나 바빠. 빨리 가. 빨리 가. 갔나? 아, 야, 나안 갔네. 저 오른쪽 끝에서 문 소리는 왜 나는 거야? 저 화장실 문 소리 같은데? 화장실 들어왔나? 프레쉬는 안 보이는데? 진짜 오래 묶어놓네. 아, 오늘은 증발 안 하나? 아, 나 걸, 이거 증발했으면 했는데 아니었어. 왜안 가? 가자. 여기가 4층. 위치를 모르겠네. 계단이 있으면은 되게 헷갈려요, 얘가 어디 있는지. 여가 3층인가? 그러면은 볼 필요가 없어. 가자. 1층부터 볼까? 이건 뭐야? 어디서 빛이 새는 거야, 이거? 1층. 여기는 막혀 있고. 잠겼네. 다행히 이쪽 층은 아니네요. 근데 일로 오는 것 같다? 일단 후레쉬는 안 보이거든요? 위에도 그렇고 아래도 그렇고. 아, 제발 이렇게 시간 끌릴 수 없다고. 나 바빠. 나중에 달수도 나온다는데 걔는 어떻게 상대해야 되냐? 이 정도로 얘가 빈도수가 높으면.
네, 달수 나올 예정이래요. 아직 이제 생각해보니까 아직 에피소드 1밖에 안 나왔잖아요. 에피소드 2 아니면 3에서 얘 나올 거란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근데 달수가 나오는 건 아니고 얘랑 같은 경찰이 나올 걸? 봉구가 안 나오는 거 봐서는 달수는 안 나올 것 같고. 근데 애초에 걔네 죽었잖아. 성아 엄마한테 귀머거리 돼갖고 죽었잖아. 유리창 파편 시커 떠도맞고. 아니면 아까 학교 정문에서 얘랑 이제 여경 같이 있었잖아요. 얘가 지금 이 모양이 됐으니까 걱정돼갖고 또 들어오지 않을까? 여경이? 또 그렇게 달수 빌드업 되는 거 아니야? 내 화장실에 원래 파밍 요소가 없다고 내가 못을 박았는데 열쇠 나오는 것들 보니까 내이 이론이 깨져버렸어. 김진호 승경 무전소리 가만히 들어보면 경찰 상사 되는 분이 학교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 맞아요. 지휘본부 얘기하는데 지휘실에서 얘기를 해요. 학교 건물에 들어가지 마라. 근데 지금 이순경이 응답을 하지 않는다. 응답하라고 계속 무전을 치고 있는데 응답을 안 한다. 근데 누구랑 같이 있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 여경한테 문자랜다. 무전을 치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아, 근데 여경도 무전기를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여경도 무전기 갖고 있을 텐데 왜 응답을 안 하지? 야, 문왜 이래? 아니 뭐 귀신 온것 마냥 문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예, 소리. 화장실 지금 지금 저 있는 문 있죠? 요거가 저 오른쪽에서 닫혔다 열었다 닫혔다 열었다 이 소리가 반복해서 들렸던데. 끼 쿠키 쿠키 쿠키랬어. 한 세네 번? 그래서 언제 갈 건데? 어? 언제 갈 거야? 아, 나 오늘 되게 일찍 켰는데 여태 이러고 있네. 가보자. 1층? 오케이, 배전반.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저 뭐, 잠깐만, 들어가서 읽어. 이건 못본거 같은데? 4층 복도였어요. 예상치 못한 실수. 아, 이거 못본 거다. 믿을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조금 괴롭혀 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걔가 먼저 건방지게 굴었단 말. 야, 좀. 아, 왔어요? 왔어? 나 스폰 위치가 좀 불안하다. 아이고.
나 지금 너무 어질어질한 거 있지? 아, 거기 파밍 또 해야 돼. 돌겠네 아주. 망할 개발자들의 발로 만든 게임 때문에 유저가 고통받네 진짜. 아, 이거. 얘네 이거 팔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까? 뭐야? 일단은 간거 같으니까 가보자. 여봐, 이러면은 내가 사프를 어떻게 하냐고. 아니, 책상에 뭐 있었는데 그거 떨어뜨린 거야. 쓰러진 거. 아, 옥상이구나. 책상에 올려져 있던 게 쓰러진 거라서. 이게 그 케이블들이랑 같이 이렇게 근처에 엮여 있으면 물건들이 되게 잘 넘어지더라고요. 슬쩍 툭 건드려도. 되게 신기해. 잠시만요. 저 핸드폰 충전 시켜야겠다. 이거 슬슬 애가 갈 준비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오는구만. 앞에서 온다. 아니, 층수 다 맞췄는데. 아, 아니다. 아니야. 있어, 있어, 있어. 근데, 교실 들어갔나? 아, 둘러보네. 저 보여요? 인식하는 범위 엄청나다니까 저거? 쟤 벌써부터 나를 알아봤어. 그리고 날랐다. 너무하네 진짜 이거. 그리고 제가 그 전에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버추얼 캐릭터 한번 만들어봤거든요. 버추버 그거를 띄워서 몇번 했었는데. 나중에 되면은, 지금은 가끔씩 제가 틀고 있긴 한데, 나중에 그것도 메인으로 켜가지고, 같이 띄워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모델은 제가 임시로 만들어 본 거라서, 그렇게 고퀄도 아니고, 그 캐릭터로 고정해서 갈 것도 아니긴 하고, 어떻게 기능하는지 해보고 싶어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거니까. 열쇠만 가져가자. 여긴 가져갈 거 없지. 네, 버티버 캐릭터를 이제 해가지고. 가끔씩 학원이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거를 이제 지금 짠 모델링 가지고 메인으로 할게 아니라서 아마 기회가 되면 제가 지금 현재
버티버 일을 하고 계시고, 아니, 버티버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쪽 계열에서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모델을 가져오려고 생각 중입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내려가 보자.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메인으로 쓸 계획입니다. 아, 내려갔다 와보자. 열쇠 어차피 의견 투감 열쇠잖아, 그죠? 1층은 갔으니까 됐고. 얘 여기 있나? 아까 이거 못 읽었죠? 이거 다시 읽어보자. 아, 내쫓겼어, 문이 또. 됐지? 자. 믿을 수 없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조금 괴롭혀주려고 했던 것뿐이라고. 걔가 먼저 건방지 굴었단 말이야. 걔가 안 개겼으면 된 거였잖아. 그래서 그냥 손좀 봐준 게 그렇게 잘못이야? 왜 걔는 거기서 뒤져가지고, 하, 진짜 믿고 싶지 않아. 좀 밀쳤다고 변기에 머리 맞고 뒤져버리다니. 난 걔가 그렇게 될줄 몰랐어. 좀 쓰러져 있다가 일어나서 집이 나갈 줄 알았다고. 그 일이 있고 난 이후로 화장실에서 멍투성이 여학생이 옆 칸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 어? 그 화장실에 있는 귀신은 똑똑똑하고 막 찾아보는 그런 귀신인데? 여기 다르게 나오네. 귀신이라는 게 정말 존재하는 걸까? 나한테 복수하러 오면 어떡하지? 지금 여기가 남자 화장실이었나요? 다시 보자. 화장실에서 멍투성이의 여학생이 옆 칸에서 내려다보고 있다. 남자 화장실이네. 여 옆에 여자 화장실이니까 바로 가보자. 소리 꺼지면 갈게요. 자. 안녕? 나왔네? 여기 이렇게 금방 볼 적인가? 야, 의외로 금방 봤어, 우리. 야, 뭐. 그니까 눈 맞췄어. 근데 눈 마주쳤다기보다는 얘가 쳐다보고 있는 거니까 뭐. 옆 칸도 뜨나? 숙였다가 들면? 아까 거기만 뜨나 본데. 아닌가? 아닌가? 다시 해볼게요. 아이씨, 문 닫기 힘드네, 이거. 나왔어. 일단 다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모든 칸에 다 나오는지. 칸이 여섯 개인가? 칸이 하나, 둘, 셋, 다섯 개네. 어허. 야,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고개 돌리는 것까지 딱 보여주네. 근데 화장실이 좀더 밝았으면 좋겠다. 지금 세 번째 칸까지 갔죠? 네 번째 칸. 그냥 서서 보다도 보이는 거 아니야? 나 맞네? 야, 말하자마자 딱 보여주는데. 야, 센스 있어.
말하자마자 그냥 드러내주는데. 또 나오나? 자, 일단 여기가 네 번째 칸이죠. 네 번째 칸까지 나왔어요. 마지막. 오, 나온다. 다 왔다. 저거 찍기 가능? 어, 그래 볼까? 안 떴어. 착각. 찍었어. 아이씨, 잠깐만. 앉아봐. 사진 못 보나? 아, 사진 못 보나 보다. 일단 빨리 진행합시다, 이제. 처음 보던 계단인데, 진행됐어요. 의외로 빨리 됐네. 저게 과학실이랑 생물실이었나? 3층, 4층. 3층, 4층인데 2층이니까 올라가자. 4층부터 갑시다. 가지 말래. 아, 이걸 아냐고 왜? 아, 진짜. 나얘 쫓기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 심지어 회피도 못 하는데. 아씨, 문컨 못 했다, 이거. 너무 슬프다. 잠깐만, 이거 사진 찍은 거 날라간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사진 찍은 거 날라갔을 것 같은데? 아, 얘가 밀어냈어, 이 짜증나는 놈. 아, 왜 밀어내? 아, 개 막는 거 봐. 벌써 두 대나 맞았어. 점심 나가서 먹었는데 저녁도 나가서 먹을 것 같아요. 아, 이건 들켰다. 나 세이브로 달라 했는데 한대 맞고 죽어버렸어. 아, 씨. 어떡하지? 얘를 진짜 여유있게 숨으려면 이 루트밖에 없거든요? 내가 여기서 좀 헤맸구나. 그래서 얘가 금방 왔었네. 날랐어. 날랐어, 날랐어. 아, 이건 좀 다행이다, 그래도. 그래, 화장실까지 안 가면 다행이지, 뭐. 빨리 깨자. 나그 루트 엔딩이 어딘지도 몰라. 처음 가보는 거라고. 정규 루트 말고는 진짜 처음 가보거든요.
솔직히 뭐 이거 깬 것도 어제 깬 거니까 정규 루트였는지도 뭐 모르긴 했지만은 나 어떻게 이것만 한 시간을 하고 있냐 여기만 미치겠는데?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문 닫아 아 밀지 마라 아 진짜 나 오늘 휴가 내고 개발점 패러 가면 안 되냐 이거? 당장 패치하라고? 패치할 때까지 집안 간다거나 개발자 패러 갈 뻔했어 진짜 나 월급 까여도 상관없으니까 나 오늘 결근할 거야 이러고 주식이 패러 간다 진짜 지긋지긋하다 파밍 또 해야 돼 아야 잘못 눌렀어 파밍 요소가 얼마 없다는 거에 감사해야 될지, 죽어서 저 멀리서부터 시작하는 거에 감사를 해야 될지, 전혀 감사 안 된다, 진짜. 배전반이 2층에 있었나? 날랐어요, 또. 아니, 얘 나타나는 기준도 이제는 모르겠어. 일단 우리는 귀신을 봤다. 에. 괴담에는 귀신 보기는 성공했다. 손전등이 작아서 인식을 인식이 못한다기보다는 그 뭐냐 빛을 보는 거죠 빛을 그러니까 화장실 귀신의 실체가 있었어 너무 빨리 봤는데 근데 여기가 몇 층이냐 4층 2층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무전 소리가 뚝 하고 끊겼잖아.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두 번째 얘가 나를 낚고 또 무전 치면서 또 왔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얘가 3층인가? 3층. 경찰 소리를 인식하냐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거는? 아, 좀 밀지 마, 좀. 경찰 소리는 제가 내는데, 저 경찰이 내는 소리인데, 그거 어떻게 인식을 한다는 거야? 또 날랐어. 아, 경찰이 소리도 인식하냐고? 경찰 소리가 아니라? 에, 맞아요. 소리 인식하잖아. 그러니까 얘가 교실 안에 숨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앉아서 기어다니는 것도 참 보고 온다니까? 아, 얘 스폰도 진짜 이상한 데서 하네.
이때 조심해야 돼. 이때 지금 무전이 딱 끊겼을 때 이러고 또 나타난단 말이야? 여기가 3층. 오호! 짱놈 새끼, 개 같은 새끼. 나와 이 샤발놈 새끼야. 로드하면 괜찮나? 아. 그래. 세이브가 저기로 되어 있는데 죽으나 리로드 하나 뭐가 문제야? 뭔 의미가 있어? 아. 근데 확실한 거는 내가 저 폐 조각을 꽂은 대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 지금 상황에서는 그 파밍이 덜 돼 갖고 문을 딸 수가 없거든요. 물 한 잔만, 물 한 입만 먹자. 치유를 한 거 보면 성공한 거야. 아우 진짜 세이브 포인트만 어쩌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보통 난이도로 엔딩 한번 보았는데 세이브를 하는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얘네가 이 정도면 되겠네. 아 이쯤에서 그냥 세이브하고 이쯤에서 세이브하고 이래요. 중요한 아이템을 얻거나 아니면 중요한 상황을 딱 마주쳤거나 그 이후에 세이브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네들이 와서 그 세이브 포인트를 잡아놓은 것 같아. 근데 그 세이브 포인트가 좋은 게 아니야 또 심지어. 이거 어느 시청자분한테 제가 그 손놀이에서 나온 제작진들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맞는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겠고 걔네들이 만든 게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좀 이상하기도 하고 하케이케만 상 이라시아이 뭐 한국 분인지 일본 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오세요. 4층. 아 하게이게만 이거를 또 계정이 영어로 또 돼 있으시네. 빨리 가자. 나 진짜 처음 내 지금 녹화를 1시간 반을 하고 있거든요. 1시간을 지금 여기서 헤매고 있어. 아 이거도 가져가지 말자. 아 필요 없어. 여기서 자물쇠 열쇠나 그냥 가져가자. 열은 어차 아니야. 이걸 바로 오네.
지긋지긋하다. 근데 그 갈라지는 루트를 타려면 방송실을 지났어야 됐나? 아니면 그 전인가? 빨리 가. 오바케미 있을 때 가게 마시오까. 이왕 그 일본 분 오셨으니까 기실 한번 보여드리죠. 짜잔, 짜잔. 쟤도 센스 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 준다니까 바로 그냥 모습 드러내네. 이게 어디 있는 거지? 저기 있네. 왔다. 어디 나올까? 왼쪽, 오른쪽? 아까 거기로 왔거든요, 지금. 아, 아니네. 1층으로 왔구나. 나 2층 온줄 알았는데 1층이네, 여기. 일단은 쭉 올라가서. 아니요, 아니요. 2층에서 나왔었는데, 제가 잘못 알고 그냥 와버렸어. 두 개층을 내려간 것 같아, 내가. 자, 문 닫아주고. 아니요. 위쪽. 4층이네 여기가 4층이구나. 뭐야 이뭔 일이야? 잠깐, 우리 세이브 마크 떴나요? 안 떴죠? 그냥 노래만 나오고 마는 거 같은데? 이 자식이 나쁜 자식이고 이거 버릇이 아주 나쁘게 들었어. 이놈의 자식. 와, 다행이다. 와, 씨. 와, 야. 오, 안 밀렸어. 됐다. 야, 1시야. 1시간은 이거 할수 있어? 나 분량을 모르는데? 귀신 볼 시간. 구공. 쟤도 근데 한 미모 한다? 1350.
이번 루트들도 이건 확실했음. 뭐 어떤 거죠? 리모컨. 뭐야, 이거 말고 얻을 게 없었어? 아닐 텐데? 어, 그치. 아이, 코 간지러. 잠시만, 내가 먹은 게 배전 부품이랑 리모컨. 과학실에서 쓰는 거였던가? 근데 여기는 기억 안 나니까 여기는 파밍 한번 돌게요, 그냥. 여기에. 아, 이거. 화이트데이 메인 성화의 그 사건 진짜 인명적 실수가 아닌 고의로 낸 그것도 큰 세력의 짓이라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예, 네, 저그 엔딩은 이미 보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두재단이라는 이름도 학교 관련된 연두재단이 아니라 걔네들의 그 뒷일을 위한 적이잖아요. 거기서 만들어진 재단이라서. 그러고 보니까 자판기를 못 봤었네. 자판기는 어떻게 볼수 있는 거지? 자판기 귀신은 뭐볼 만한 수단이 없어요. 코인도 없고 버튼을 누를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 제발 못 봐라. 자식아! 아, 이거 들켰다. 이 진짜. 요번에도 생각하지만 이 세이브 안 됐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이거? 한 시간밖에 안 남았어, 우리. 어, 됐다. 아, 와, 진짜. 제작진들 진짜 연맥이려고 화이트데이 만든 거야? 나 그렇게밖에 지금 생각이 안 들어요, 여러분. 자판기면 이걸 건데. 뭐라 그랬지? 아, 그 계단물 안 먹었네. 그냥 가자. 신관의 두수이, 예. 걔네 둘이 성엄마한테 죽었잖아. 잠깐만, 하나가 과학실. 와, 쟤 일로 안 오네? 아니, 계단에서는 무조건 주인공 따라왔거든요? 얘가 못 봤어도? 아, 오네, 진짜 오네. 잠깐만, 큰일 났다. 요왕 이렇게 된거 내려가자. 연락 두절이지.
나좀 제발 얘네 좀 좁힐 수 있는 무기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제작진 좀 패게. 얘도 패고 제작진도 패고 일석이조로 아주 그냥 속 시원하게. 어? 여기가 생물실, 과학실. 과학실이 3층? 아니, 한층 내려가겠다는 게 그게 욕심이야? 과한 욕심을 부리는 거야, 지금? 뭐야? 아, 컷신 나왔다. 아, 여기 그거 나온다. 사진기. 아, 법학전고생님, 2,000원 감사합니다. 네, 한번 깨는 걸로 일단은 해볼게요. 못 깨면 오늘 퇴근하고 또 하면 돼. 시간은 많아요. 문 닫고요. 아, 이 새끼, 문 닫았어. 어허, 야. 길 잘못 들었다. 야, 니가 성아 죽인 거 맞네. 니가 성아 죽인 거 맞아. 지금 기막하는 꼬라지 마. 어? 여경은 귀신 들려서 아예 하면서 돌아다니. 여기다. 분기점 드디어 왔다. 말해준다. 말해주지 않는다로 가서 4층 교실 쪽으로 가는 거 봤어. 전기로 들어갔거든요. 너가 좋은 거 오? 알려줬으니까 팁 주네? 나도 좋은 거 알려줄게. 좋은 거라니? 너랑 같이 다니는 여자애 조심해. 뭐 방금 말했잖아, 살인자라고. 걔 살인자야. 그럴 리 없어. 나 봤거든. 그 애가 설마 죽이는 거. 내 생각엔 이 여자애가 변장해갖고 죽인 것 죽이든 같은데? 말든가 네 마음이야. 그럼 난 갈게. 뭐 다른 건 없는데? 너 거기 서서 뭐해? 네, 걔가 교장. 표정은 왜 그러고? 아무것도 아니야. 너 나한테 숨기는 거 있지? 넌 거짓말하면 다 티나. 없어. 숨기는 거. 일단 없어. 너야말로 없어? 나한테 숨기는 거. 없어! 됐고, 이리 와봐. 어학실에서 발견했어. 이거나 들어보자. 뭐라는 거야? 고장났나? 돌려. 거꾸로 녹음된 거야. 누가 일부러 뒤집어 놓은 걸 수도 있고, 아마 역재생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럴 거야. 거기로 빨리 넘어가고 싶긴 하지만 좀 쉽지다, 우리. 소리였어. 성아가 죽기 전에 녹음된 거야. 누가 녹음한 걸까? 아니, 가정 고려해본다는 게 아니라 그 병원에 이제 메모들이 남겨져 있어요. 거기서 이제 다 들어 어차피 사실들이 다 나와 있잖아, 그 종이에. 거기에 붕쉐. 진짜 나쁜 년 저거 지 혼자만 도망가고.
아 잠깐 이거 죽는데? 어. 거기 막 아 여기부터야? 어 잠깐만 이거 다시 해야 돼. 어 잠시만요. 아 게임 꺼버렸네. 죄송합니다. 예. 아 게임 하기 싫었나 봐. 게임 하기 싫었나 봐. 씨 얼마나 짜증나면은 씨. 심지어 게임 켜지는 것도 스킵이 안 돼. 답답하다 진짜. 에피 남은 두 개들 하고 지를 용자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따 하면 끝은 보고 싶군요. 이 망할 떠야 되지.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거를 안 샀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사버렸으니까 한번 끝은 보고 싶더라고요. 나 근데 왜 일로 오냐? 추격전에 이 길막만 진짜 어떻게 안 되냐? 아, 내 진짜 이것만 어떻게 안 되냐라는 게 좀 많긴 한데 제작자가 너무 개같이 만들어가지고 말해준다. 거기. 거기. 뿅뿅뿅뿅뿅뿅뿅. 근데 얘 걸어오네? 아. 아니 얘는 이런 루트가 아닌데. 얘는 동선이 이게 아닌데. 예. 거기. 거기. 싸가지 없어 쟤도. 자기만 이거 다 통과해가지고 혼자 하이패스로 그냥 통과하고 도망가고. 오우. 아이씨. 그니까 귀신들하고 한통 속 같아. 거기 아야 거기가 아니지 참. 경찰. 이벤트 씬이 나왔으면은 좀 그 이후부터 해달라고. 이거 실수하면 어떡할 거야. 거기. 여기. 대기.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래도 저 짭새 도망가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내 피지컬 문제니까. 오호호호호 위험. 하이패스. 아니 이거 들어오네? 와 잠깐만. 아니 이걸 들어오네? 내가 문 열어줘서 감동했나보다. 하긴 내 서비스 정신이 좀 투철하긴 하지. 몰라. 어? 거기. 알바 아니고요. 이게 스킵하는 버튼이 마우스 오른쪽인데 오른쪽 눌렀다가 왼쪽 눌렀다 해서 넘어갔나봐. 거기. 여기.
일단 그래도 다행인 거는 복도 있는 애들이 영향을 끼칠 정도의 동선이 되지 않는다는 거야. 설마 얘도 우리 뚫고 오는 건 아니겠지? 아, 이게 안 돼? 진짜 내 피지컬 문제냐? 말해준다. 여기. 이게 근데 저 여자애가 뛰어가고 나서부터 얘네들이 생기는 거 보면은 되게 수상한 것도 있어. 뭐야? 어허. 아, 근데 쟤네들이 밖에 있던 애들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 보면은 난이도가 올라간 것 같긴 해요. 여기. 야, 자막 버거울. 아, 아니다. 다행이다. 어차피 저 규장 걸어오니까 좀 여유 있게 한번 깨보겠습니다. 죄송. 이거 내가 좀 급했다. 방금 전까지 여유 있게 한다 그랬으면서. 접점 없던 현 여주가 갑자기 관련인 돼 버리고 게다가 지민이 에피하고 있었던 떡밥과 스토리도 무시된 것 같은 이게 진짜.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내 생각에는 규장이 경찰처럼 쫓아오니까 내 동선을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다, 온다, 온다. 내가 얘를 신경 써야 되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 아, 이건 또 쟤한테 잡히네. 아, 이거 또 몰라 해버렸지. 아, 씨. 나 너무 급하다 지금. 너무 급하다. 이게 다 이놈들 세이브 포인트 탓이야. 여기 가자. 한 방에 깨자. 제발. 기다려. 그 다음에 얘 따라가. 그리고 지나가면 지그재그 기다렸다가. 어, 위험해, 위험해. 타이밍 잘못 잡았다.
갔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내가 안 가고 있었네. 거기 기다려. 여유 있게 가는 거야. 아, 됐어. 오, 됐어. 됐어.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얘네가 밖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단 말이야? 오, 이게 맞네. 아, 됐다, 됐다, 됐다. 와. 야, 이게 됐네. 동산파. 이놈들이 그 테이프를 어떻게 어서 내놓지 못해. 난 가정실에 갈 거야. 성화가 죽은 곳이 거기잖아. 어, 멘트가 바뀌었어. 이미 다 끝난 일이잖아. 아니, 난 아직 안 끝났어. 어, 바뀌었어 상황이. 성태, 너 사실은 김성아, 내가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오, 바뀌었네? 그러니까 나 오 가게 둬. 가정실 가게? 따라가긴 하는데 수진아. 아, 이름이 수진이구나. 어? 조심해. 오. 나 쫓겨 설마? 어, 둘 다 잡혔네? 오. 어? 둘 다 죽은 거야? 어허, 이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꼭꼭 숨으라고? 노래 진짜 대충 만들었네. 야, 원래 화이트데이 같았으면은 그냥 가야금 갔다가 뜬뜬뜬뜬뜬뜬뜬 이거 이러는 것만으로도 그냥 이거 한 곡만으로 그냥 다 끝났다고. 이런 쓸데없는 노래가 필요 없단 말이야. 자, 이렇게 해서 데드신으로 끝났네요. 예. 엔딩 불신. 수진은 자신이 성화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성태가 믿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차린다. 그녀는 성태를 두고 먼저 걸어가버리고 죄책감을 느낀 성태는 그녀의 뒤를 쫓는다. 성태는 수진과 응어리를 풀어버려 하지만 갑자기 나타난 빙의자에게 둘 다 허망한 죽음을 맞이한다. 야, 둘 다 죽었네. 아니, 원작 리메이크도 이런 엔딩이 있어요? 둘 다 죽는 엔딩은 없을 텐데. 주인공은 안 죽이지 않나? 심령사진. 얘네 둘은 뭘까? 아, 이거 찍었는데 계속 죽어가지고 안 됐나 보다. 이거 찍어가지고 엔딩을 봤어야 됐는데.
아, 뭐 그렇습니다. 뭐 되게 뜬금없게 끝나긴 했네요. 예. 아하, 애매하다. 이거 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일단 엔딩은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 거고요. 어차피 보통 난이도랑 어려운 난이도 깼으니까 볼건다 봤다는 걸로 쳐도 될것 같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심령 사진을 찍는 거를 할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얘네가 지금 저기 뭐야 정보가 알려진 게 많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정보를 좀 모아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얘네를 다 찍으면서 그 세이브 로드가 아니라 엔딩을 봐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죽으니까 아까 화장실 유령 찍었는데도 날라갔어.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되나? 그래도 없어. 예, 그러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퇴근하고 나서 제가 방송을 하긴 할것 같은데, 데드 스페이스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일단은 지금 설치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내일 조금 늦게라도 설치를 미리 한 다음에 방송을 키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그래서 퇴근을 하자마자 바로 설치를 돌려보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지 않는다면 한 10시? 이게 설치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한 10시쯤으로 일단 예상을 잡아보고 빨리 킬수 있으면 더 빨리 키고 아니면은 10시 이후에나 키겠죠? 예. 그래서 뭐 조금만 플레이하다가 다음날 하면 되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 안팎으로 될것 같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것 같고. 오늘 화이트데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심령 사진 찍는 거는 제가 정보를 귀신의 위치, 그다음에 그 출현 조건 같은 거를 제가 좀더 찾아봐가지고 정리를 좀한 다음에 나서 해보는 진행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방송을 따로 해가지고. 네. 오늘 봐주신 분들, 그 다음에 도네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오늘도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오늘 저녁 밤 10시 안팎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